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경북지역장로회연합회가 선교대회를 열고 필리핀 팔라완 지역 선교센터 건립기금과 선교비를 후원했습니다. 경북지역 10개 노회 장로회연합회가 제14회기 선교대회를 갖고 팔라완 선교센터 건립기금과 라오스 센숙학교 선교비 등을 후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선교대회를 하게 된 것은 성경에는 분명히 명령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많은 교회들과 많은 패러처치들이 이 선교를 멈추고 있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연합회가 각성을 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이번 선교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예배 전에 먼저 경례사를 하시고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아주 중요한 지혜. 그래도.